안녕하세요. 온 마음 역을 맡은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석지영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준영 역할을 맡은 남유수입니다. 하나, 둘, 셋. 세정 대표님을 해주셨어요. 세정 대표님은 최단 대표님을 해주셨어요. 네, 최정 대표님부터 무슨 말씀이셨어요? 본인의 메이커가 맞기는 한데 사실은 이번 드라마에서 많이 넋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딸이 선배님께서 그래서 더 에너지를 주시고 이렇게 꿈꿈 할 수 있게 더 도와주셔서 저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정이. 세정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도 처음 뵙는데 그동안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근데 되게 텔레비에서도 밝았지만 실제 보니까 더 파이팅 넘치고 분명히 자기가 되게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일 분량도 많고 제일 이제 쉬지 못한 채 일단 이거 말고 이것저것 또 많이 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밝게 파이팅 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주 분위기를 아주 좋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텐션을 항상 높여줘가지고 저도 바로 세정 누나 부탁하겠습니다. 야! 하나, 둘, 셋! 잠깐. 지금 현재래요. 배역을 잘 모르는데. 자! 또 더 가야지, 세정 누나. 이건 최단이의 배역이. 네, 마음이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아, 정말 놓고 썼나 싶을 정도로 조금 싱크가 맞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래도 이제 뭐 100% 다 맞는 건 없겠죠. 왜냐면 사람 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정 씨도 그 마음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하니까 그 모습이 되게, 되게 리얼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온 마음이 김세정, 김세정이 온 마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써 있어? 안 써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연동 대원님 이제 쓴 것처럼 얘기하네. 아, 저는 제일 처음 이제 대본 읽을 때 이게 나라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대로 마음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상도 그렇고 좀 사고 방식도 그렇고 이미 좀 저랑 많이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가 저 같다는 걸 많이 하고 재밌습니다. 면접 잘 봐요, 엄마음 씨. 응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하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붙으실 것 같았는데 역시 하나, 둘, 셋. 남유수님이 두 분 나오셨고 먼저 세정 배우님부터 한번 뭐야? 뭐야? 누구 했어? 네, 윤수. 네. 너 나 했어? 네. 윤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좀 시크해 보이고 뭔가 차가울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장난기도 진짜 많고요. 되게 능글능글한 구석이 있고 은근히 선배님들처럼 아재 개그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의외로 이 친구가 특징점이 좋고 성격이 되게 밝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세만이. 그리고 나는 저기 윤수 씨를 처음 봤을 때 키도 크고 그리고 약간 노뚝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장난도 좋아하고 그래서 의외로 저는 되게 차가울 줄 알았어요. 내가 윤수 씨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친구. 아, 저도 반대로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처음에 선민이 좀 첫 인상에서 좀 시니컬하시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 보였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 네, 이제.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뵈니까 막 갑자기 춤도 추시고. 춤을 춰, 내가. 오늘 춤을 췄어. 많이 추시잖아요. 제가 사실 춤 췄어. 네, 춤도 많이 추셨어요. 춤도 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완전 귀염둥이 선배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스크토닉부터 그 아이돌 중까지 경비했어요 다. 네네네. 하나 둘셋 스토리 작가. 스토리 작가. 이제 혼자서 스토리 작가를 고르셨는데 남현 선배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일단은 스토리만 짜주면 그림 안에서 이제 잘 그리지 않을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토리 작가, 아니, 그림 작가를 두 분이서 골라주셨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 같아요? 스토리 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스토리가 있으면 거의 딱 끼워 맞출 그림이 되니까 그림 뭐 졸라맨처럼 그려도 되잖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스토리는 제가 스토리 작가를 원했으면 그냥 작가 쪽을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웹툰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다음 내용 뭐하지? 이런 것보다 그냥 주는 대로 그리면 되니까. 아 근데 세준이 같은 경우는 가사도 너가 많이 쓰지 않아?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거일 때만. 웹툰 회사는 남의 거 하는 거니까. 확실하구나. 예예예. 예, 예. 확실하네. 이렇게. 점과 다름없는 균형 잡힌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 그림의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소설책! 보지 않는다는 없는 거죠? 이유를 여쭤볼게요. 네네. 소설책을 고르셨는데 남은 선생님이 혹시 평소에도 소설책을 하시는지? 아, 전 큰 이유는 없고요. 그냥 멋있어 보려고요. 알죠? 이제 카페 같은 데를 하지. 알지, 있어 보이잖아. 네, 1초에 한 장씩 탁. 이야. 이런 느낌 노리려고 골랐습니다. 신하님은 만화책 골라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소설책은 글씨가 더 많으니까 만화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그럼 쉬는 날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TV 많이 보고, 근데 그 너튜브 많이 보고 그냥 그렇게 휴대폰 한창 하다가 끝나는데 굳이 고르라면 저도 만화책 쪽인 웹툰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범죄 스릴러? 범죄 스릴러? 저는 쉬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시간이 많을 때는 범죄 스릴러를 좋아해요. 근데 쉬는 날만큼은 굳이 막 뭔가 막 쫄아들고 다 범인이 누굴까 막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알라 해볼 수 있는 로코가 좀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막 코난하고 소년탐정 김전일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수수께끼 모두 풀렸다. 범인은 너다 아빠. 하여튼 그런 약간 그래서 그런 사실 큰 범인을 맞추신 적이 있으신가요? 범인을? 범인을 맞추는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흘러가는 대로 즐기시는 거예요? 남에서도 전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로맨스 코미디 이런 쪽을 더 안 좋아하거든요. 못 견뎌요 그런 거 보면. 덜 안 좋아하는 쪽으로 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거. 그럼 뭐 어떤 장면 좋아해요? 저요? 저는 다큐? 현실성 있는 걸 좋아해요. 하나, 둘, 셋! 경찰의 세종. 진짜?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일단 집을 찾아가야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집을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담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담당이면 집을 찾아갈 것 같은데 담당이 아니면 사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괜히 섣불리 움직이는 것가 봐. 근데 이제 집에 찾아간다. 담당이라고 치고. 좀 바꿔도 될까요? 왜냐면 이제 경찰관님들에게 민폐인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신고한 사람도 바꾸겠습니다. 저도 찾아간다. 유튜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라 쓴 거야? 50, 500. 50, 500? 50V 아니야? 저 말해서 말하시는 거. 아, 우린 정답을 외치는 네.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소형만 알아야 돼요. 난 알아야 돼? 네. 저희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500. 정답을 외치고 아. 바로 외치고. 아, 동전! 동전! 한대! 뭐야? 이 차라리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5만원 500원 동전. 이제 30초 남았어요. 온마음에 졸린. 온마음에 졸린. 정답 한 번 외쳐주셔도 됩니다. 눈이 보여. 나 아침에, 아침에 500원짜리로 포카리 스웨트 사먹는 거야. 아니야? 단어예요, 단어. 세 글자 단어입니다. 지금 나왔어, 나왔어. 동전. 땡. 온마음. 세 동전. 맞다. 온마음 정답이에요. 맞다. 뭐야, 500원 왜 그린 거예요? 아니, 아니. 500원 왜 그린 거야? 500원을 선배님이 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카메라보다 그림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너무 빨리 그려가지고 정신이 없지만 마음이 특유의 네, 웃음 그리고 단발머리 그리고 셔츠와 바지를 많이 입어서 그렇고 500원이 저희 이제 웹툰 오늘의 웹툰 상에서 되게 큰 의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500원도 같이 그려왔는데 500원으로 포카리 스웨트를 사먹는 애가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맞춰주시면 돼요. 시간 내서 이거 맞지? 웹툰. 오, 정답입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웹툰 칸 칸점이에요. 칸. 아, 야, 이거 맞춘 게 신기하다. 아, 오늘은 웹툰이니까요. 야, 눈썰미가.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뭔가 그러실 것 같았어요. 만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카드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만화가 나올 것 같지 않았고 웹툰이 우리 오늘의 웹툰의 웹툰이니까 웹툰으로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군. 네. 센스가 좋군. 아, 그래. 한판승을 높여라! 한판승을 높여라! 어떻게 그려 저거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나 알았다 이제 또. 알았다. 아, 맞추지 마요. 알았어. 맞추지 말라고요. 예상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아이고. 한 글자씩? 그러니까 한 글 돌아가서 할까? 아, 넌 못하구나. 오. 네. 늘. 아, 정답이야. 네, 오늘 끝이에요. 오늘 끝이에요. 어? 오늘이 어? 끝이에요. 오늘이 끝이야? 네. 어? 나 오늘의 웹툰인 줄 알았는데. 나 오늘의 웹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답이라고 이게 표시까지 다. 아, 그냥 오늘 아, 이거 왜 한 거야? 그냥 허전해서. 유인 설명 카메라 보고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아, 별다른 건 없었군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그림을 그리자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수작 5 한다면 늘 썼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답을 글자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땡땡 다시. 살짝 헷갈리게 이제. 다른 단어 다시. 자,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무더운 여름날 모든 배우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아주 재밌게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시라면 희망을 얻기 위해 저희 오늘의 웹툰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비어 여러분들, 비어 오리지널 저희 드라마 보면서 오늘의 웹툰 보면서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아주 좋은 하루 되시길 네, 바랍니다. 비어 오리지널 Hello, viewers. 안녕하세요, 배우 남민수입니다. 네, 오늘 재밌게 저희가 게임을 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밌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웹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